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창궐의 배우들과 감독님을 만나볼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언제부터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오전부터 와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네, 여러분들의 오랜 기다림이 이분들의 등장만으로도 충분히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배우들이 어떤 팬 서비스를 펼쳐 주실 것인가? 모두가 기대하고 계신데요. 배우분들이 등장을 준비를 완료하는 대로 바로 저도 생중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간략한 인터뷰를 또 나눌 예정인데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배우분들의 모습 사진으로 또 많이 많이 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귀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창궐의 초대형 레드카펫 그리고 할로윈 나이트 시사회, 과연 레드카펫을 처음으로 밟을 배우분들은 누구일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실 배우분들은요, 조우진, 이선빈, 박진우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조우진 씨와 이선빈 씨 그리고 박진우 씨가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으로 세 명의 배우분들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팬분들과 이렇게 손인사도 나누고 눈인사도 나누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는 우리 배우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조우진 씨 다채로운 매력으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장악하고 있죠. 이번 영화 창궐을 통해서 최고의 무관 박종사관을 맡아 이 날카로운 조선시대 검을 통한 날렵한 액션을 우리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조우진 씨의 활약을 여러분들 창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팔색조 매력을 가진 만능 엔터테이너 이선빈 씨, 영화 속에서 활을 든 린초 버키 역할을 맡았는데요. 특히나 활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로 등장합니다. 영화 속에서 날렵한 활솜씨를 보여줄 예정인데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우진씨와 이선빈씨 그리고 박진우씨 의 모습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감히 야기와 맞서 싸우는 만보 역할의 박진우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배우분들이 또 등장을 준비 중이신데요. 이번에 만나볼 배우분은요, 조달환, 서지혜, 한지은씨입니다. 영화 야귀의 주역들이 한 분, 영화 창궐의 주역들이 한 분 한 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달환 씨 그리고 서지혜 씨, 한지은 씨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달환 씨 코미디부터 사극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버리는 만능 재주꾼 조달환 씨인데요. 이번 영화 창궐에서는 창을 든 승려 대길 역을 맡아서 과감하게 삭발까지 선보였습니다. 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야귀에 기꺼이 창을 든 승려로 분한 조달환 씨의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브라운관에서 또 종횡무진하면서 매력을 뽐내고 있는 우리 서지혜 씨. 오늘 아름다움이 그대로 전해지네요. 창궐에서 이조의 후궁 조씨 역을 맡아 데뷔 이래 가장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목받는 신예 배우 한지은 씨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궐에서 경빈 역할을 맡아주셨죠. 자, 배우분들 지금 우리 팬분들과 사인을 해주면서 또 사진을 찍는 모습인데요. 아직도 많은 배우분들이 입장을 준비 중이십니다.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정만식 씨, 김희성 씨 그리고 김성훈 감독님입니다. 네, 정만식 씨와 김희성 씨 그리고 김성훈 감독님이 입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꾸준한 연기 내공을 다져오고 있는 정만식 씨. 창궐에서 주인공 이청의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키며 살뜰히 챙겨온 충신 학수 캐릭터를 맡아주셨지요. 그리고 독보적 존재감의 김의성씨, 이번 영화에선 권력의 눈이 번 왕 이조로 분해서 메소드 연기로 관객들을 만날 채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캐스팅을 완성시킨 우리 김성훈 감독님, 유쾌한 재미와 긴장감 넘치는 액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공조에 이어서 신개념 액션으로 무장한 야귀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창골로 돌아왔습니다. 김성훈 감독님입니다. 자, 짧은 레드카펫이지만 우리 배우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모든 팬분들에게 사인을 해주면서 또 굉장히 친절하게 사진도 함께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을 앞두고 있는 배우분들이 계십니다. 이곳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나올 것만 같은데요. 현빈 씨와 장동건 씨입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영화 창궐의 주인공 현빈 씨와 장동건 씨가 레드카펫을 밟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엄청난데요.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창궐의 현빈 그리고 장동건 씨입니다. 네,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언제나 관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는 두 사람, 이번 작품을 통해서 두 분이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자, 두 사람의 케미는 과연 어떠할지,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그 우월한 비주얼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창궐에서 위기의 조선에 돌아온 왕자 이청 캐릭터를 맡은 현빈 씨입니다. 캐릭터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장검 액션을 비롯해서 맨몸 액션, 와이어 액션 등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완벽한, 그야말로 완벽한 액션 배우의 면모를 보냈다고 하네요. 창궐에서 보여질 현빈 씨의 존재감,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중계 화면에 장동건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끝없는 연기 변신을 거듭하면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배우 장동건 씨, 이번 영화 창궐에서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절대 악 김자준을 맡아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눈빛과 앞으로부터 나오는 묵직한 액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동안 장동건 씨가 선보였던 캐릭터들 중에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악역 캐릭터가 탄생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배우분들의 변신이 궁금하다면 10월 25일 극장으로 가서 창궐을 관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창궐의 주인공 현빈 씨와 장동건 씨, 레드카펫 위에서 우리 팬분들과 아주 즐거운 만남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와,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 오전부터 기다린 팬분들, 오늘 그야말로 개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플랜카드 계속해서 높이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사진도 많이 찍으셔서 여러분들 SNS에 오늘 이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자리를 잘 잡은 팬분들인데 한 분 한 분 모든 배우분들의 지금 사인을 받은 팬분들이 계시네요. 와, 예, 그만큼 지금 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아주 아주 또 설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또 영화를 보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또 배우분들을 먼저 만나고 영화를 보신다면 더 큰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생중계 화면이 또 크게 있죠? 예, 일거수일투족으로 한번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 창궐의 주인공 두 배우분들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아, 오늘 또 시사회와 함께 배우분들의 팬서비스, 예, 만나보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동건 씨가 무대 위로 오르면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또 간략하게나마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창궐의 주역들입니다. 네, 와, 얼마나 지금 이 조합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셨고 실제로 만나뵙기를 꿈꿔 오셨습니까? 현실이고요. 예, 한 분씩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빈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네, 현빈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창궐 많이 기대해 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잘생겼나요? 뭐 그딴 걸 물어요. 정만식 씨 잘생겼나요? 예.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자, 장동건 씨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그 5개월 넘게 촬영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만든 영화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인데,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우진 씨 인사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창궐에서 박종사 역할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오던 극장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네, 여러분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창궐에 흠뻑 빠지는 그런 시간이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만식 씨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수 연기한 정만식입니다. 예, 계속 즐기세요. 뭐 많이 사 드시고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만식 씨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다란 씨,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다란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스님이라는 역할을 처음 해봤는데요. 예, 저도 색달랐지만, 예, 생각이 많이, 딱 머리가 이 색깔입니다. 네, 영화 볼 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지은 씨. 네, 안녕하세요. 창궐에서 이청 현빈 선배님의 형인 소원세자의 빈 역을 맡은 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레드카펫 밟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네,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뭐 관객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김인성 씨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성입니다. 네. 참 이 현빈 씨, 장동건 씨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을래니 참 기분이 참 그렇네요. 네. 왜 앞으로... 자리를 이딴 식으로 만드셔갖고. 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창궐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요. 많이 즐기시고 또 다른 분들께도 많이 권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지혜 씨. 네, 안녕하세요, 서지혜입니다. 저는 창궐에서 조씨 역할을 맡았고요. 이렇게 큰 대작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화 즐겁게 봐주시고요. 그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우 씨.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진우입니다. 예, 창궐에서 만보 역할을 맡았고요. 창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선빈 씨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창궐에서 덕희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즐거운 관람이 되시라고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합을 탄생시킨 우리 김성훈 감독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창궐을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아무쪼록 10월에 이제 창궐이 개봉을 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유쾌함과 어떤 행복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겁게 영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배우분들도 무대 인사도 하셔야 되고 아쉽게 보내드려야 되겠지만 몇 말씀만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제 이 많은 관객분들이 창궐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의 또 노력이 헛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즉석에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창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관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생각이 나시는 분부터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창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홍보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조우준 씨 가능하시겠어요? 이행 씨도 좋고요. 네. 보신 분들로 하여금 네. 이런 말씀 꼭 나올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이래서 창궐, 창궐하는구나. 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장동구 씨. 네, 오늘이 이제 처음 여러분들께 영화 창궐을 선보이는 자리인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창궐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한 분만 더 가볼까요? 예, 어떤 분 가실까요? 예. 박준우 씨. 예. 영화 창궐이 창궐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창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우분들의 마음 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대표로 우리 현빈 씨께서 예 마지막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재밌고 또 때때로는 또 힘들게도 촬영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거가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창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개봉하면 많은 분들이 극장 와서 저희 영화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이선빈 씨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주실까요? 관객분들에게. 너무 떨리고요. 저, 예. 아니, 정말 다른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네. 이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선생님들 말씀처럼 네. 마음에 창궐하는 그런 사랑이 창궐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예. 보시면은 10월 25일이라고 써져 있는 게 개봉 날짜예요.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요. 여덟 예. 며칠이요? 며칠? 안 보기만 해. 예, 좋습니다. 예. 고양시 사람들 다 봐야 돼. 고양시 사람. 지금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일 기억해 주시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10월 25일 개봉이고요. 오늘 영화를 미리 만나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널리 널리 입소문 퍼뜨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정말 재밌는 영화니까 우리 모두가 또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마이크를 전달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타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앞에 이제 우리 취재진분들이 계신데 이왕이면 조금 더 친절하게 포즈를 많이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왼쪽에 있는 취재진분들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25일 개봉하는 영화 창궐의 주역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운데 쪽을 또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10월 25일 개봉하는 영화 야비 액션 블록버스터 창궐의 주역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오른쪽에 있는 취재진분들을 향해 포즈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창궐의 주역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왼쪽에 있는 취재진 향해 포즈를 취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창궐의 대박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관객분들 모두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궐의 대박을 기원하며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끝으로 오른쪽에 있는 출연진분들을 향해서 또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객분들 모두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궐의 흥행을 기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수고해주신 창궐의 김성훈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